주의. 본 강의 영상은 네이버 VOD 클래스 유료 강의의 일부분입니다. 종꾼의 명리교실 1강 음양 오행론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은 강의 목표입니다. 철학과 종교의 차이를, 그리고 동양학과 서양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더욱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기원, 음양오행론의 기초 원리를 알수 있습니다. 음양오행론의 생극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강의 목표는 이렇고요. 네, 아무래도 사주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신다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명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한테도 좋고, 명리에 관심은 없더라도 자신의 사주가 궁금한 분들한테도 좋으리라 보입니다. 네, 명리학의 기원입니다. 일단은 세상을 만물은 음과 양으로 나누어서 음양오행론, 모카토금술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음양오행론이 됩니다. 이 음양오행론이 되면서 한 사람의 타고난 명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음양오행론의 기원은 천문 관측으로 비롯되는데요. 태양과 달을 관측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수성, 금성, 토성, 화성, 목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한 달력과 똑같습니다. 음양오행론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월, 화수목금토일의 달력을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종교,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철학은 인생이나 세계 등을 연구한 학문이고, 종교는 신을 숭배하고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인데요. 동양학과 서양학을 구분해 본다면은 동양학의 대표적인 부분이 명리학이고, 이 음양오행론의 기원이며, 대부분 주역에서 나와서 파생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서양학 같은 경우에는 뭐 타로가 대표적인 예시지만, 타로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난주 타로 강의도 하리라 보이지만, 이제 신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카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철학과 종교의 차이를 이해하시면은 더욱 조울이라 보이고, 동양학은 이런 동양학 스타일이 있고, 서양학은 이런 서양학 스타일이 있다는 걸 아시면 더욱 조울이라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음양. 명리학에서 항상 음양이라고 말하는데,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해와 달처럼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개념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 낮과 밤처럼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형상화시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양의 시선에서 본다면 모든 것들은 두 상반되는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듯이 낮이 있고요, 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늘은 높다, 땅은 낮다. 하늘은 넓다, 땅은 좁다. 태양은 밝다, 달은 어둡다. 낮은 만물을 성장시키게 하지만 밝은 만물을 성장시키지 못한다. 같은 예시가 적절하리라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음양의 론에서 본다면 무언가는 양이고요, 무언가는 음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보는 겁니다. 음양의 개념은 이렇고요.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양이 강하면 활동적이며 밝은 성격이며 희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으시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설 때도 많고요. 음이 강하면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보다는 혼자 하는 일이 편하며 조금은 현실적이며
계산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며 조심성도 많은 성격입니다. 음양의 성격은 각각 나누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교과서적인 내용이며 제 개인적인 강의 내용은 음이 긍정이고 양이 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론이에요. 실질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뭐 음이 강하면은 음의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나고요. 양이 강하면은 양의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이다 양이다만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았으면은 강의를 할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뭐 음이나 양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음이 많으면은 그냥 아, 저 사람은 희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군요. 이렇게 보고 양이 많으면은 뭐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음은 양을 필요로 하고 양은 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이 강해서 뭐 안 좋다. 양이 강해서 안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조화를 이루었을 때 좋은 성격으로 빛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결과적으로 음만 있는 사주도 없고 양만 있는 사주도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는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양의 개념은 실전 활용입니다. 대부분 음양 이론은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라 생각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양의 조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양기가 강하면은 음기를 선호하고요.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면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요. 안 좋은 것을 피하고요. 좋은 시기에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주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며 또 뭐 하나 참고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가장 나쁜 질문이 뭐냐면은 사주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없는데 재미삼아서 보는 것은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좋다 나쁘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행론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형상을 포함해서 합쳐서 음양 오행론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분화시켰기 때문에 열 가지입니다. 철학가들은 우주의 만물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를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형상을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오행은 음양과 함께 동양 철학의 기본이며 이 오행으로 작용 변화를 가지고 인간의 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규명합니다. 오행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땅과 물, 태양과 생물, 광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목은 단순히 글자, 그대로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운 음양론에 대입해 본다면 양목과 음목이 있습니다. 양목은 소나무, 사과나무, 은행나무, 대들보 같은 종류이며 추진력이 있는 돌진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음목은 화초목, 잔디, 곡식, 잡초, 덩굴식물 같은 종류이며 적응력, 영업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불에는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불이 있으며 만물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불과 불꽃,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 있습니다. 화 역시 마찬가지로 음양론을 대입시켜 본다면 양화와 음화가 있습니다. 양화는 태양이며 폭발적이며
활동, 예의, 선명함, 교육 같은 종류이며, 낮에 활동적이라면 음화는 달과 마찬가지로 어둠을 밝히는 일, 때로는 학자, 희생, 봉사, 사회복지사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의료계열도 포함되고요. 어둠을 밝히는 부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화는 음화라고 존재한다 그러면은 뭔가 음기가 센게 아니라 양기가 센게 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명리론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양화는 필요할 때가 있고요. 음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양화는 좋다, 음화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사용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